굿잡의 모든 영상에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업체 정보든 영상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거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잡. 와우! 굿잡. 네, 나이 캠핑카. 아,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루노마스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루노마스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이시죠? 네, 맞아요. 네, 아주 예전에 한번 저를 뵀었죠? 네.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부산이었나요? 틀렸습니다. 누구 아세요? 내가? 여기 킨텍스였어요? 네, 킨텍스였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굿잡입니다. 여기야? 틀렸습니다. 여기 어디죠?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캠핑방에 참여하고 있는 나인 캠핑카입니다. 아, 네, 나인 캠핑카죠? 네, 그러면 우리 나인 캠핑카가 주종목으로 하는 게 우리 B형. 이죠? 루노 마스터랑? 네. 마스터 15인승, 마스터 밴, 그리고 솔라티, 그리고 뭐 카운티, 이런 차. 카운티, 어, 아, 맞아. 카운티. 네. 카운티도 전문이에요.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게, 네. 네. 있네요. 따로따로 가야 되니까. 네. 저 먼저, 한가한 이쪽부터. 네. 마스터 15인승. 네. 갑자기 또 손님이 오셨어요. 네. 네. 마스터 15인승, 4인승 캠핑카죠? 네. 15인승을 4인승으로 만든 거.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센스 있어요. 아, 15인승이 롱 사이즈잖아요. 큰 사이즈. 마스터는 벤이 있고 13인승이 있고 15인승이 있는데 13인승은 벤 라지랑 크기가 동일하고요. 네. 15인승 같은 경우는 솔라티랑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네. 저는 마스터 라지 S는 작업하지 않아요. 벤 S는 벤 라지만 작업을 하고 있고 이건 15인승인데 지금 4인승으로 제작이 되었고 침상 같은 경우는 고정형 침상이고요. 그 밑에 트렁크 부분과는 저희가 이번에는 좀 구역을 나눠봤어요. 트렁크 바들 작업도 하고요. 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수납 가능한 수납장을 만들었어요. 뚜껑은 다 있고 뚜껑은 밖에 빼놨고요. 네네. 지금 수납을 2단으로 해놨기 때문에 좀 더 나눠서 수납이 가능하게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봤는데 이 스타일이 싫으시면 그냥 바들 작업 여기까지 오게 바드 작업을 해서 작업도 가능하고요. 네. 고객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추가로 원하시면 이 스타일도 가능하고 이게 필요 없으시면 바드 작업을 끝까지 빼서 트랭크를 하나로 통으로. 아, 통으로. 그럼 여기 발코니처럼 쓸 수 있게. 그렇죠. 이게 있으면 발코니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자기야, 나 커피 좀 줘봐. 네, 여기. 여기서 앉아가지고. 네, 성인 두 명 지금 앉을 때 충분히 앉을 수 있어요. 괜찮네요, 이렇게. 네. 옆에서 더 넓으면 세 명이나 좀 더 넓게. 오호. 넓게 앉아서 좋은데 테이블도 놓고 뭐 식사나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는데. 회사슬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짱짱하구나 이게, 그죠? 네. 앉으셨는데. 네. 불안하지 않으시죠? 전혀요. 네. 무게는 충분히 200kg까지 견디기 때문에 충분히 앉으실 수 있어요. 다행입니다. 네. 100kg 안 나가셔서. 제가 105kg거든요. 아, 아직 맞아요, 맞네요. 네, 다행이네요. 많이 남은 거 맞죠? 네, 많이 남았어요. 네. 자, 일단 뒤에가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와, 여기 방충망도 있어서 안쪽이 안 보이게 넣어놨는데 방충망은 직후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충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기 같은 것도 차단할 수가 있어요. 모기장과 방충망이 커튼 이런 게 보이는데. 네. 돈 받나요? 아니요, 기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루프랙 달아놨는데. 네네네. 네. 네. 지금 루프랙 위에 솔라는 이 차는 샘플 차량이라서 넣진 않았지만 솔라도 300 기본이에요. 아, 300 기본. 네. 기본이 맞네요. 요새는 기본이 대세라. 옵션 하면 뭐 아유 말이 많아서. 네. 자, 옆으로 보면은 워닝은 당연히 옵션이겠죠? 기본이에요. 아, 기본 좋아요. 기본이에요. 좋아. 기본이고 모기장도 당연히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네, 출입구 방충망 같은 경우는 마스터 비닐이랑 약간 모양이 틀려요. 아, 부드럽다. 저희가 라운드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꺾여서 들어갔어요. 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단을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그거 없이도 가능하게 끝까지 닫히게 만들었습니다. 아, 부드럽게 잘 만들었네요. 네. 일단 벤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네. 여기가 어디죠? 나인 캠핑카요. 네. 짜증내는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자, 바닥재가. 네. 이 바닥재가 요트 바닥재예요. 그렇죠, 요트 바닥재. 스크래치에 강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거 장판 타입이 아니고 이거 다 분리되는 거네. 이거 시공 까다 놓은 건데. 네, 저희가 이거 한 방 네. 작업을 했고요. 옆에 이쪽도 조금 수납할 수 있게, 원래 없었던 건데 자잘한 거 수납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양념통 같은 거 넣으면 참 좋겠다. 네, 주방 지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보고 있습니다. 주방을 저희가 수전을 예전에 구매했어요. 일체형. 네. 수전을 썼는데 이번에 좀 좁잖아요. 깊게. 그래서 조금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깊어져가지고 그릇이나 이런 거 설거지하시고 조금 더. 국산이에요, 백조. 네, 맞아요. 국산 제품이에요. 아. 그래서 수전도 포브라 수전을 달아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리석 이거를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안 쓰실 때 이렇게 닫아놓을 수 있어요. 얘가 수전이나 이런 거 같은 네. 경우는 이런 게 쓰는 게 네. AS 면에서도 좋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캠핑카나 그런 걸 달아놓게 되면은 동파에 우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경우 만약에 고장나도 그냥 우리 그냥 뭐 일반 싱크대집이나 그런 데 가서 갈면은 아 네.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사도 몇만 원이면 사니까 네 여기는 사이즈는 거의 다 일정하게 규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웬만한 거 다 맞고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시면 원하는 스타일로도 교체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르노마스터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고정 침상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나인 캠핑카는 항상 고정 침상이 있더라고요. 저의 니즈에 충격됐어요. 고정형 침상을 원하시면 고정도 가능하고 네. 통로형이라고 해서도 양쪽에 벤치처럼도 가능은 해요. 아... 원하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죄송한데 한번 네. 과장님 올라가서 한번 눕방을 한번 아주 고객님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길게는 안 나와요? 아 과장님 같으면 우리 세 명도 네. 눕겠는데요, 충분히? 키가 작으신 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세 분 누우실 수 있는데. 아니, 아니, 남자도 세 명 누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좀 타이트하실 수가 있어요. 어깨가 아무래도 있으시니까. 아... 여자분들보다 어깨가 좀 있으시니까. 그쵸. 이쪽으로 이렇게 한 번만 누워. 예, 네, 그렇게. 아, 이렇게는 완전 널널하구나. 이렇게. 네. 누워보실래요? 괜찮을까요? 네. 같이 눕나요? 네, 옆에. 네네네. 네. 어떻게 본의 아니게 자 누워보시죠. 네. 자기야 오늘 첫날 밤이야. 어때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네. 굉장히 넓습니다. 세 명은 그냥 누울 것 같아요. 여기 좋은 게 뒤에가 막혀있지가 않기 때문에 문 열어놓고 나면은 여기가 다 제 뷰가 되는 거예요. 아... 전방 뷰가 바닷가든 그렇죠. 어디든 다 있고 바닷가든 계곡이든 네,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네, 보면은 네. 완벽하게 내 방에서 네. 경치를 감상할 수 그렇죠. 있는 저기 자연이 아주 네. 아들이가 고마운데요. 그리고 여기 가드 작업이 있으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더 편해요. 어른도 그렇지만 엄마 아빠 여기서 뭐 음식을 해줘 바로 넘겨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여기서 놀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도 있는 여기에 지금 네, 가드 작업이 돼서 제가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애들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아이가 잘 컸네. 네 이런 공간이 또 옆에 이 블라인드 같은 경우 네. 이거는 차량 전용 플리티드 커튼을 설치를 했어요. 썬팅이 되어 있긴 해도 안에가 환하고 밖에 껌껌하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플리티드 커튼을 쓰시면 아예 완전히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창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방충망은 필요 없고요. 네, 여기도 카라반 창문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카라반 그렇죠, 창문은. 그렇죠. 네, 카라반 네. 창문이 뭐 장단이 있으니까 네, 네. 금액적인 걸 당장 추가하지 않고 네. 일단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네, 카라반 창문은 유리를 떼고 금속 작업이나 이런 게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처음에 작업을 해야만 해요. 아 그렇구나. 네, 중간에는 안 돼요. 공사가 커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네. 바닥 난방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바닥 난방 저희 기본으로 넣어드리고요. 네. 이거는 침상 난방 커넥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침상 난방은 옵션이에요. 원하시면은 하실 수 있고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바닥 난방이랑 온수응답 이런 거는 다 사용 가능해요. D5가 있기 때문에. D5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기본으로 난방은 적용이 된 거다. 네네. 침상 난방 외에 난방 히터, 바닥 난방은 다 되는 거예요. 위에 수납장도 네. 어우 이렇게 수대까지 적용해서 두 가지를 썼습니다. 재밌습니다. 짱짱한 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수납장이 많이 있고요. 천장 마감도 리얼우드 나무네요. 네, 나무예요. 야, 이거 관리 작업하기 힘들었을 텐데. 네. 화장실
네, 화장실 한번 들어가시죠. 화장실. 아, 이게 폴딩도어라고 하죠? 네네네. 저한테 물어보신가요? 네. 이거 굉장히,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네, 지금 이거 살살 크게 하면 손에 가더라고요. 네. 네. 이게 뻑뻑한데 보통. 있고요. 네네네. 안에는 고정식 변기 설치했어요. 변기 같은 경우는 이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네네. 앉았을 때는 무릎 때문에 이렇게 앉으셔서 돌려보시면 되고 샤워하실 때 의자 이 변기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조금 더 넓게 쓸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좀 좁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많이 하시는 분들 그렇죠. 맞아요. 앉아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거 쭈그리고만 그렇기 때문에 세면대도 있고 뭐 네. 아이 같은 거 씻기기도 편할 것 같아요. 네, 아이 안 씻고 씻겨도 될 것 같아요. 바닥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싱크 소재로 된 그 재질이죠? 이거 인조대리석. 인조대리석. 아,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아, 오케이. 이렇게 세면대에다가 샤워기까지. 아, 벤트가 있긴 있네요. 크진 않지만. 네, 있어요. 이렇게 벤트가 있어야지만 이 습기를 다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잠깐 나오셔서 또 이렇게 맥스팬은 네. 기본으로 들어간 거죠? 맥스팬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네. 또 옆에 잠깐 보자면 네. 전자레인지 있고요. 네. 그리고 컨트롤 패널 있고요. 컨트롤 패널. 네. 뭐 예. 네. 말씀하세요. 컨트롤 패널 설명해 드려요? 네, 간단하게. 컨트롤 패널 보시면 등이랑 주방등 먼저 보여 드리면은 네네. 이렇게. 주방등 꺾어가지 네. 않게. 아, 꺾어가지 않게. 요리하실 때 좀 더 환하게 할 수 있어요. 네네네. 외부 등은 어닝 등이고요. 네네. 실내 등, 무드 등은 지금 볼게요. 네. 무드 실내 등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아, 밝기 조절도요? 네, 지금 보시면 실내 등 여기 동그란 거 한번 봐주세요. 네네. 끌게요. 네. 1, 2, 3, 4. 야, 여기도 뭐가 참 복잡 다 있네. 네, 아,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인버터 이런 거, 맥스팬 이런 거는 사용하실 때 켜시는 거예요. AV는 뭐 음향기기라든가 TV 보실 때, 인버터는 물 사용할 때, 네네네. 맥스팬 이거 사용할 때. 배터리가 얼마나 들어갔죠? 배터리는 400 들어가 있어요. 400 들어가 있고 인산철로. 들어가 있고요. 네. 인버터가 몇 킬로? 3kW. 3kW. 네. 아, 충분하죠. 3kW면. 이 루프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지금 AC인가요, DC인가요? 이건 DC예요. DC죠. 도메티 네. DC 에어컨 네. 효율 좋죠. 소음이 큰 거랑 작은 게 있어요. 네. 약... 소음이 약간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신상 쪽에 안 놓고 좀 앞으로 뺐어요. 네. 왜냐면 주무실 때 그렇죠. 예민하신 분들은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이 천장이 다른 게 좀 웅해요, 약간. 네. 그래서 앞쪽으로 네. 좀 빼면 좀 드라이라고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앞쪽으로 빼서 공기는 순환될 수 있게. 크, 눈빛이 호소력이 있으시네. 아하하. 여기에 지금 네. 운전석과 보조석을 돌려서 네 회전 시트 적용되어 있고 저희가 앵커 테스트 다 진행된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받은 시트들이에요. 네 명은 기본적으로 네. 앉아서 이렇게 네. 식사를 네 분이 앉았을 때 기존 테이블이 좀 짧았는데 테이블 보조판이 있으니까 네, 있으면은 여기 앉아 있는 계신 분들 식사를 할 수 있게 편하게 하실 수 있죠. 보통 여기서는 뭐 식사도 하겠지만 이렇게 앉아서 앉으셔서 간단하게 뭐 맥주를 한다든가 차를 드신다든가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서 네. 그런 장점들이 있죠. 어우, 독서등까지 네. 아 이런 센스 있는 거 좋네요. 여기 그럼 에바 스페커 지금 위로 지금 무시동 있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 순풍구예요 이거. 아 요즘에만 쓰는 에어컨 순풍이고 따뜻한 바람은 다 바닥으로 나와요. 아 그렇죠. 네. 냉기는 떨어지고 온기는 올라가니까 제가 막 멍청한 소리 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수납장을 보면은 이렇게 다 넓게 있고요. 또 한 뭐 제가 TV는 이쪽에 네. 있어요. 아 TV가 있었네요. 네. 야 센스 있다 이거. 네 이게 진짜 TV가 아니라 모니터형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모니터기 때문에 스피커가 따로 없어요. 아무래도 접이식이다 보니까 네. 두껍기 때문에 저희가 TV를 설치를 안 하고 모니터 설치하고 사운드 바를 달아드려요. 사운드 바를 봤어요 제가 네. 지금. 아 멋있다. 센스 있어요. 장갑 꼈으니까. 네. 요렇게 지금 네. 굉장히 매력 있는 이 고정 침상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네. 루노마스터 고정 침상이 없는 게 많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나인 캠핑카는 고정 침상이 있고 테이블과 4인 시트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고 이게 지금 그럼 몇 인승차 몇 인치 집인 거죠? 4인승
3층에 지금 침상에선 3인이 취침 가능하고요. 네. 이곳에 에어매트를 추가적으로 깔면 추가 취침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4인승차 4인 취침이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에어매트가 없을 경우에는 침상에서는 3인. 자, 그러면 요거 제일 궁금한 가격 얼마죠? 금액이 차량 가격은 4,700만원이고요. 네. 제작비 같은 경우는 4,000만원 전후 하는데 지금 한 5대 한정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가격이 5대 한정 500만원 할인. 와, 이거는 어떡하냐. 빨리 올려야겠다. 찍고 계신 거예요? 찍고 있죠. 네. 500만원. 그래서 지금 5대 한정이라 네. 빨리 오셔야 돼요. 그러네요. 아, 이거. 벌써 내가 봤을 때 영상 올려도 끝났겠다. 때 쓰셔서 나도 해달라는 분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차가 없을 거예요. 아, 맞네. 네. 아, 지금까지 15인승 네. 나인 캠핑카의 네. 나인 마스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